오늘은 오징어 볶음입니다. 오징어 중한 마리, 양파 2분의 1입니다. 대파 2분의 1, 청고추 3개, 홍고추 2개, 마늘 다지고 생강 다졌습니다. 그 외에 양념들입니다. 그러면 오징어 손질하는 법부터 할게요. 일단 여기를 잘라주세요. 요 눈도 잘라야 되죠. 다음에 여기 입도 자르세요. 손으로 찢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배를 갈라볼게요. 내장을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 벗기고 칼집 내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가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기를 닦고 껍질 벗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팍 자르지 말고 딱 걸치게 잘라줍니다. 딱 꺾였죠? 그러면 소금을 조금 해서 미끄럼 방지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속에 또 껍질이 있습니다. 꼬리 더요. 100%는 벗길 수가 없고, 벗길 수 있을 부위까지만 벗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징어 칼집 내기. 우리 여기 껍질 벗긴 반대판이네요. 내장을 뺀 쪽에다가, 칼집을 넣습니다. 딱 보면 여기 Y자라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칼집을 어슷으로요. 칼집을 어슷으로 0.3 간격으로 넣을게요. 너무 팍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를 잘라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칼집 넣으면 꽃처럼 이뻐요. 오징어 살이 통통할수록 칼집이 넣기가 편합니다. 대각선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떠요.
칼을 눕혀가지고 45도 각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쪽으로, 요게 긴 쪽이고 짧은 쪽으로 5cm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5cm 먹기 좋을 크기로요. 이렇게 해서 떨어졌으니까 2cm 간격으로 긴 쪽입니다. 긴 쪽으로 이렇게 2cm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하나 떨어졌는지 보세요. 요거는 요렇게 4등분 하시면 되죠. 먹기 좋을 크기로 자르세요. 야채에다 넣습니다. 양파는 큼직하게 이렇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파도 으스다게 채 썰어주면 되죠. 흰 부분도 좀 넣을게요. 청고추도 어서 썰어서 씨를 빼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물에서 털면 씨가 잘 털어집니다. 씨를 털면은 음식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홍고추도 어서 썰어줄게요. 씨를 털어볼게요. 물에서. 다 썰었습니다. 그러면 양념합니다. 그러면 고추장 두 개를 넣고요. 수북하게 두 개.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수북하게 두 개. 그 다음에 설탕이나 물엿. 설탕도 큰거한 개. 항설탕입니다. 집에 있는 설탕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강 다진 거,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조금은 남겨두세요. 마늘 향을 넣고 마늘을 좀 볶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깨소금, 후추, 참기름 약간 넣습니다. 섞어서 마지막에 간장으로 농도 조절합니다. 물이 생기지 않게 볶는 오징어 볶음입니다.
벌써 이렇게 뚝안 떨어지니까 간장 한 방울만 넣으세요. 마이너맨 치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됩니다. 천천히. 이제 야채부터 먼저 볶고, 자, 식용유 넣어가지고요. 좀 넉넉하게 넣으세요. 프라이팬이 이렇게 가열해서 한번 싹 돌아갈 정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가열을 하면 기름이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늘부터 먼저 향을 냅니다. 달고 있으면 마늘요. 마늘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파. 센 불에서 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 군고추의 매운맛을 또 볶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징어까지는 센 불에 볶아주는 겁니다. 오징어가 완전히 익으면 양념 넣고요. 이 칼집이 이쁘게 나온 거 보이죠?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게 볶으려면 긴 쪽을 오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말리는 그릇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안은 말리고 볶아줍니다. 내가 조금 더 돌돌 말리게 하고 싶다면, 긴 쪽을 이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오를 잡아주고, 짧은 쪽은 이를 잡아서 자르면 돌돌 말리게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말리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징어가 익었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 볶으면 양념이 프라이팬에 다 묻어버리니까 그런 중불로 해서 양념을 이제 섞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양념을 넣을게요. 자, 양념은 색도 중요합니다. 시국과 숟가락을 이렇게. 너무 센 불로 하면은 바닥에 양념이 다 눌러붙으니까 중불에서 양념을 섞어준다는 거. 골고루 섞어야겠죠. 그러면 나머지 대파, 청고추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대판은 파란 듯이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볶아지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깨소금 해서 밥을 넣으시면 되죠. 얘는 아까 말리는 아였죠. 위인이 오징어니까 오징어를 더 이쁘게 내시면 돼요. 모든 재료가 다 보이게 담으시면 됩니다. 옆에를 좀 닦을게요. 행주 키친 타월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물이 안 생기지 않는 오징어 볶음밥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깨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알겠습니다.